대꺼 없선 인사 꾸벅 안녕하십니까? 자,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반 친구들, 지난주에 할머니가 들려줬던 찻잔의 비밀 기억나지요? 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찻잔은 와, 우리 친구들 어떤 이야기였어요? 네. 할아버지가 다시 알아내서 다시 그래요. 난폭한 왕이 응. 가지고 다시 뭐 막아가지고 컴퓨터로 막아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요. 찻잔을 원래대로 굳히기는 힘들었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법을 찾아내서 1년 동안 노력했죠. 그래서 똑같은 찻잔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단다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온 힘을 다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배웠지요. 자, 우리 그럼 지난주에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한 것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럼 노력했던 친구는 계속하고 안 했던 친구는 이번 주에 한번 또 해보세요. 자, 우리가 기다리던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의 통장이에요. 사람의 통장. 와, 우리 하늘반 친구들도 매주 월요일이면 유치원에 와서 저금을 하지요. 네. 집에 저금통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많아요. 그럼 거기에 저금을 가득 채워본 친구 있나요? 네.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하지요? 저는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모아서 저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샀어요. 사고 싶은 거 샀어요. 친구는? 아이스크림. 와, 가득 채워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요? 근데 저는 예. 엄마가 장난감을 사서 네. 용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200원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랬군요. 자, 우리 친구들은 모은 돈을 사고 싶은 거 사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의 이야기 사랑의 통장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바른 자세로 합! 사랑의 통장. 미수야, 아빠가 선물 사왔다. 와, 신난다. 미수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 꾸러미를 보고 기뻐서 콩콩 뛰었어요. 아빠, 뭐 사오신 거예요? 미수는 잔뜩 기대를 하며 선물 포장을 풀었어요. 거기에는 빨간 돼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건 돼지잖아요? 그래, 미수야. 돼지 저금통이야. 앞으로 돈이 생기면 이 저금통에 조금씩 모아봐라.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모으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미수는 빨간 돼지 저금통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저금통에 넣고 또 넣었어요. 동전을 넣을 때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더 경쾌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미수는 동전을 넣는 것을 더 좋아했지요. 동전을 넣고 저금통을 흔들어 보면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저금을 하고 또 했어요. 이렇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저금통이 미수가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웠어요. 미수야, 저금통이 꽉 찬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꺼내볼까? 미수도
자기가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져서 엄마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돼지 저금통을 열어보았더니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제법 수북하게 쏟아졌어요. 미수는 조금씩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너 혼자서 많이도 모았구나. 이거 은행에 가지고 가서 저금을 하자. 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좋겠구나. 엄마랑 함께 은행에 간 미수는 싱글벙글 웃으며 창구에 앉아있는 언니에게도 자랑을 했지요. 언니, 이거 제가 돼지 밥을 줘서 모은 거예요. 정말 많죠? 어머나, 그래? 정말 많이도 모았구나. 그 소리를 들은 미수는 어깨가 더 으쓱해졌지요. 미수야, 이 통장 받아라. 여기 강미수라고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앞으로 돈이 생기면 이 통장에 넣으면 돼. 네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이 통장에 다 들어있단다. 미수는 자기 이름으로 낸 통장을 받자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돈이 생기면 은행으로 달려갔지요. 특히 명절 때나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돈이 더 많이 생겨서 곧장 은행으로 갔어요. 미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저금을 했어요. 그런데 설날이 지나고 어느 날인가 고민이 생겼어요. 세뱃돈으로 저금을 할까?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세뱃돈으로 장난감이나 게임기 같은 것을 샀다고 들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걸 보면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미수는 그때마다 꾹 참고 다시 또 저금을 했어요. 자, 드디어 미수가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내가 모은 돈을 어떻게 할까? 사고 싶은 것을 살까? 미수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니는 미수가 어릴 때부터 모은 돈을 쓰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그러다가 미수야, 네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모은 돈이니 꼭 필요한 것에 쓰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미수는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긴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잖아. 내가 일해서 번 것도 아닌데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 자, 그러니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겠다. 그리고서 미수는 엄마 아빠 앞에 통장을 내놓았어요. 엄마 아빠가 놀라면서 이게 웬 통장이니 하고 물으셨지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으니 어머니 아버지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엄마 아빠는 갑작스런 미수의 행동에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그래 미수야, 네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모은 돈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네가 모은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겠니? 이 돈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구나 하셨어요. 그러자 미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편지를 써서 그 돈을 방송국으로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 사지 않고 모았던 돈이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는 게 마음에 기뻤지요. 자, 우리 하늘반 친구들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래요. 우리 오늘 그림 보면서 어떤 이야기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요. 자,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사랑의 통장이에요.
왜 사랑의 통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사랑이가 남을 위해.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미수의 착한 마음이 들어있어서 사랑의 통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여자죠. 자, 엄마랑 함께 돼지 저금통을 열어보았더니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모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수는 싱글벙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지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예, 그런데 아, 나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하고 사 먹나요? 네. 그런데 월요일 날 그럼 유치원에 와서 저금하는 돈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통장에 저금하죠. 그거 엄마한테 줘요. 아, 엄마한테 뭘 엄마한테 돌려줘요? 아, 자기가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돈을. 그래요. 그래도 말마다 저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제 미수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 이건 내가 모은 돈이 아니야. 엄마 아빠 덕분이니까 부모님께 드려야지 하고 드렸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 고맙다, 이거 내가 써야지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은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거. 그래, 내가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 내가 더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구나 했지요. 그러자 미수는 어떻게 했나요? 남이 도와줬어요. 그래요. 나는 우선 쓸 돈이 있으니까 나보다 남을 위해서 쓰려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지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한 걸 할머니랑 함께 예쁜 목소리,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네. 자, 사랑의 통장. 사랑의 통장. 아빠의 선물. 아빠의 선물. 빨강 돼지 저금통. 빨강 돼지 저금통. 용돈 아껴서. 용돈 아껴서. 저금통에 땡그랑. 저금통에 땡그랑. 짤랑짤랑 소리가. 짤랑짤랑 소리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가득 채운 저금통. 가득 채운 저금통. 내 이름 통장. 내 이름 통장. 장난감 게임기. 장난감 게임기. 사고 싶지만. 사고 싶지만. 참고 또 참으며. 참고 또 참으며. 저금을 했네. 저금을 했네. 많은 돈 모았으니. 많은 돈 모았으니.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고민 고민 하다가. 내 돈 아니네. 부모님 덕분이니, 부모님 덕분이니 해외여행을, 해외여행을 마음은 고맙지만, 마음은 고맙지만 쓸 수 없다네, 쓸 수 없다네 어려운 이웃 위해, 어려운 이웃 위해 보람된 일을, 보람된 일을 모은 돈 다 썼지만, 모은 돈 다 썼지만 아깝지 않네, 아깝지 않네. 그래요. 미수는 모으는 거는 열심히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될 때까지 모았지만 정말 남을 위해서 큰 돈을 썼지요. 어른 데서도 안 모아요. 또 모으겠지요. 자, 우리 이럴 때 속담 하나 생각나는 거 있나요? 일본어. 티끌 모아 태산. 들어본 적 있어요? 조금 모으다가는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오래오래 모으다 보면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한 푼 두 푼 동전을 모아서 또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모아서 큰 돈이 되어서 통장에 넣을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지금 유치원에서 저금한 돈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겠지요. 네. 열심히 한번 모아보세요. 통장에 있는 거 초등학교 준비자금이에요. 초등학교 준비자금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은 할머니가 그전에는 화요일 날 왔을 때 통장에 넣는 걸 봤는데 이제 보니까 월요일 날로 바꿨다면서요. 통장 넣는 날. 그래서 아, 우리 새별 유치원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저금을 잘하는구나 매주 생각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지금처럼 더 잘할 거라고 할머님 믿으니까 오늘 이야기 열심히 들었는데
마침 노래도 신나게 예쁘게 함께 불러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선! 인사! 꾸벅! 이 친구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